닮았다 보니까. 맞아. 그치? 어.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. 이 노래는 알 수 없을 거야. 그래서 혜원이가 모르는 노래가 없다면서. 없지. TV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. 맞아. 내가 뭐 라방 같은 거 하면 계속해서 나한테 노래를 부탁하지. 우리가 부탁하면. 해주시는데. 어? 이거 되게 한 소절씩만 부르니까 되게 챌린지 같은데요? 한 소절 챌린지로 할까요? 이래서 3D 불러달라고요? So if you ready and if you let me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비와 당신 비와 당신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오 바로 안 해 진짜 더 듣고 싶다 야 이거 찐인 게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야 당신이거든 그지 이거 한 소절만 해 이거 모를걸? 저기 김유나의 스물하나 스물다섯 아 스물다섯 스물하나? 너가 모르는데? 그냥 질렀기를 하는 게 없네 국가대표 질렀기를 하는 게 없네 국가대표 질렀기 방송이 처음이라 쏘리 쏘리 쌈자다 두성 이슈 두성 이슈 쌈자 이슈 쏘리 진짜 쌈자 이슈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? 잘하지 눈물이 갑자기 날라가 있어 혜원이 근데 목소리가 그런 것도 어울릴 것 같아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Can't hold it back anymore 어머어머 되게 너 올라프 닮았다 보니까 맞아 그치? 아 겨울왕국에 올라프 닮지 않았어?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다시 올라 3-4 뭐 이런 건 그래. 뭐지? 3-4는 해야 돼 사실 5월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거든 스냅바 이슈 스냅바 이슈 여기 숨 쉬는 시간을 와 이걸 이렇게 통과하는지? 그래서 형 있는데 한번 너무 좋다 노래 알지? 많은 기쁨과 상승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오랜만에 저기 혜은이 목소리로 변진섭의 숙녀에게 한번 들어볼까요? 숙녀에게 너무 옛날 아니야?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깨끗한 소리가 야 소리가 아니지 리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